걸그룹 50/50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지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. 최근 법원은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조정 회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. 조정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. 만약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엔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